아, 올 때가 다 됐는데 야는 왜 이렇게 안 오노? 곧바로 집으로 온다고 했다면서요. 그럼 곧 오겠죠. 왜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해요? 아, 오랜만에 바깥에 나오는 긴데 걱정이 돼가 그러지. 지가 오늘 하루 휴가 내고 태수 그만 마중이라도 갈걸 그러십니다. 태수 씨가 무슨 어린애예요? 잘 찾아올 거예요. 그래요 여보. 오마담 말대로 잘 오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. 알겠습니다. 형. 태수야! 아이고. 잘 지내셨죠? 어. 그동안 고생 많았지? 아니에요. 장사하느라고 면회도 한번 못 가고 미안하다 미안해. 괜찮습니다. 태수 그동안 고생 많았다. 이제 다 끝났으니까 후를 털어버려. 네 아저씨. 저 때문에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시고 아주머니들하고 형수님께도 감사해요. 그동안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많이 먹어. 자. 네. 잘 먹겠습니다. 그 아버지 산소는 잘 갔다 왔나? 어.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챙겨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요 형수님. 형이랑 형수님 아니었으면 아버지 좋은 자리에 모시지 못했을 거예요. 고맙긴요. 당연히 도와야죠. 이제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? 그래. 이제부터 우리가 한 식구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다잡고 새 출발해. 응? 네. 그렇게 할게요 아주머니. 그래. 자 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고. 어서 먹어. 먹겠습니다. 그래. 네. 먹겠습니다. 최서방하고 데이트는 잘하고 왔어? 네. 날씨도 너무 좋고 모처럼 기분 전환 제대로 했어요. 아 참 배영. 제가 아까 나갔다 들었는데 그 강태수가 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? 어머머, 그 인간이 벌써 나왔어? 그런 인간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건데. 아유, 걔가 좀 비싼 걸 좀 많이 훔치긴 했어도 초범인데 절도치 치고는 오래 산 거지. 안 그래요? 어, 뭐 그런가? 설마 우리 집에 괜히 앙심 품고 그러진 않겠죠? 어, 얘 무섭게. 여보, 그러진 않겠죠? 그럴 일 없어. 너무 걱정은 하지 마. 그런 거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어렵게 산다고 해서 직원으로 거둬줬더니 그렇게 뒤통수를 쳐요? 강태수 그놈이 입을 잘못 놀리거나 우리를 협박하면 골치가 아파질 텐데 미리 손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?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그 일로 4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함부로 움직이거나 무모한 짓을 하진 못할 겁니다. 그래, 그럼 일단 지켜보자고. 그건 그렇고 내일 청길재단 출범식인데 자네도 같이 가야지. 제가요?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만 참석하시는 자리 아니셨습니까? 조 회장이 자네도 같이 오라더군. 아, 네. 이번 기회에 자네도 이사진들 얼굴을 익혀놓는 게 좋을 거야. 어차피 청길재단 이사진 반이 우리 사람이지만 나중에 나머지 이사들을 포섭할 때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두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청길재단 출범식이라 이제 드디어 우리 계획이 시작이구만. 네. 조 회장님이 이번 재단 출범을 위해 상당 자금을 재단으로 쏟아부어서 현재 청길재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럴 때 저희가 계획한 일이 터진다면 청길재본은 자력개생이 힘들 겁니다. 그렇겠지. 아, 한국무역 이사장이든가 남사장을 통해서 포섭해둔 그 사람도 이제야 쓸모가 있겠구만. 네. 한국무역 이사장님은 이제 완전 우리 사람이 됐으니 청길 조 회장님을 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.